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9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이 지금 아주 안 좋아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서부터 시장이 밀리면 많이 위험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저점 400불가 지금 무너져서 400선이 깨지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던 3000이 지금 밀려가지고 하방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중간 저점이었죠. 예, 여기 지금 945를 갖다가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는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올라온 종목들을 잘 지켜보시면 그 와중에서도 지금 올라온 종목들이 있고, 이 중에서 저희가 같이 보면서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떨어지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은행. 자, 제주은행은 진짜 오늘 상가는 거는 거의 기적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흔들어댔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침부터 흔들어대는 거는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 올라올 때도 올라왔다가 다시 뺐고요. 5,500원에서 거의 5,100원, 한 7, 8%씩 뺐다가 마지막에도 지금 여기 올라오면 6,000원에서 5,500원까지 거의 10% 가까이 뺐다가 마지막에 올렸고요. 이 봉을 하나 보면 알겠지만은 위아래로 한 7, 8%씩 움직이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상한가 붙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종목이고, 그 다음에 호가가 얇아서 움직임이 센 종목이었는데, 결국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제주은행,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네이버에서 지분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이버나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아니다, 그런 얘기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내부에서 얘기가 오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이 올라가도 되고, 실제적으로 네이버가 인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때 이렇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이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신원종합개발. 자, 신원종합개발은 저희 방에서 회원님께서 먼저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시 36분에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신원종합개발 처음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입니다. 1시 36분이면 여기거든요. 1시 35분, 36분 여긴데, 얘가 급등을,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왔습니다. 지금 8, 9%짜리가 지금 들어왔고요. 여기서 1차적으로 8% 들어왔다가 지금 빼는 거 보세요. 자, 장이 안 좋다고 해도 10% 넘게 뺐다가 여기서 살짝 올려서 다시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뺐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계속 상한가를 만들면서 세 번에 걸쳐서 상한가를 만든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 발표인 주택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금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아마 획기적인 발표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올라온 걸 거고요. 이것보다 제가 먼저 드린 거는 이제 NX를 먼저 드렸었어요. 장이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단지창 나온다고 그래서 NX를 갖다가 아침에 9시 10분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NX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계속 박스권에 있다가 뭐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9시 10분이면 지금 예,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고, 9시 10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주가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고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주택으로 해서 지금 신원종합개발이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그래도 NX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 예, 아시고요. 지금 신원종합개발은 계속 빠지다가 확 상한가를 만드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텍. 자, 프로텍은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유연소자 생산 특화 생산 장비 갱본더.
개발을 갖다가 지속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 장중에 뉴스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 봅시다. 없죠. 프로텍의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전의 뉴스를 갖다가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프로텍 같은 경우는 종가에 올라왔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 쭉 움직임이 나오다가 보통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3시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잘 보시라고. 3시 이후에 상승하는 종목들 있죠. 3시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 동시효과도 괜찮고요. 시간으로도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쭉 3시부터 봐요. 그래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어디 있나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뭐 동시효과에 올라오면 땡큐고 안 올라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프로텍 같은 경우는 지금 막판에 지금 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움직임이 별로 약했어요. 그 지금 보시면 오전장에 올라왔다가 또 뺐다가 올려 뺐다가 올라왔다가 뺐다가 하지만 지금 그 다른 종목들처럼 뭐 마이너스로 가진 않고 양봉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올려온 종목이었습니다. 요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쵸? 계속 이슈가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연소자 생산 특화 생산자 및 갱본더 관련한 이슈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CL은 이게 오스트리아 코로나19 항원 검사 진단 키트 자가검사 품목에 등록이 됐다는 얘기인데 HTS의 뉴스가 떴을 겁니다. 얘네들은 예, PCL 예, 여기에 의료 그러니까 1060만 교 의료기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검사 진단 키트 코로나19 개인 판매 허가 요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 특징주 때문에 아마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PC 여기 있네요. 공급 계약 내역으로 PCL은 그러면 되게 여러 개가 텄네요. 지금 0.1억이면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예, 1000만 원짜리 계약이네요.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예, 쭉 나오다가 오늘 마지막에 장 끝날 때쯤 아 여기 같은 뉴스네요. 1000만 원짜리 야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네요. 어쨌든 이거 가지고 지금 올라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 아침장에 쭉 올렸다가 오후장에는 빠지는 종목이었습니다. 오후장에 거의 대부분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일 아마 월요일날은 대규모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가 오늘 그나마 다른 우량주보다는 훨씬 더 나왔습니다. 지금 2% 빠졌지만은 만약에 고점에서 지금 9만 원대에서 이 종목을 갖다가 신용으로 매수한 사람은 내일 월요일 날 잘하면 반대 매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다른 종목들 뭐 LG화학 그 다음에 LG화학도 오늘 2.4%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빠졌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4%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27만원에 산 사람들은 신용으로 산 사람은 지금 반대 매매 나올만 하죠. 20% 정도 빠진 겁니다. 그죠? 20%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반대 매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현대차도 신용으로 꽉 찼죠.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아마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져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관심 종목 있잖아요. 관심 종목 동시효과가 장 딱 시작하면 하한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 오늘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하한가에서 실제적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 반대 매매 나오면서 프로그램상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쫙 밀리는 그런 날이 바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 날이고요. 반대 매매 나온 날은 또 반대로 매수세가 좋아가지고 반대매매가 나온 다음에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어제 시간외로 뉴스가 있었죠. 시스웍 드래곤플라이 진단 그 다음 BBB 그죠. 이 세 회사가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웍이랑 드래곤플라이가 5천만 개 생산, R&D 생산 시설을 만든다는 뉴스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드래곤플라이도 아침에 저점에서 올라왔고, 시스웍 같은 경우도 종가에 많이 밀리긴 했지만, 지금 장중에 보시면 약 22%까지 쭉 땡겨놓고 올라왔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시스웍 같은 경우는 쭉 올려놨죠. 그 다음에 장중에 뺐다가 다시 오후장에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외로 종목을 분석을 한 거를 잘 보시면 단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 종목이 뭐 오후장에 빠지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침장에 일단 단타는 나온다는 거. 더군다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간외로 올라온 종목들 있죠. 시간외로 상한가 분석해 드리는 걸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웍, 드래곤플라이 같이 움직임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AP위성. 자, AP위성은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네요. 자, 10시 58분에 카이 하나 AP위성 세트렐가이 요거 위성 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게 아마 9시 58분이 이때였을 겁니다. 예, 여기서 보면 움직임이 나오는 이 시점. 9시 57분, 58분. 여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는, 예,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딩클럽에 오시면 이런 것도 정보를 받을 수가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카이면 한국항공 우주죠. 그 다음에 한화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그 다음에 AP 위성, 세트레가 이네 종목은 물론 나중엔 다 빠지긴 했지만, AP 위성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트레가이도 지금 보시면 뉴스가 뜬 다음에 여기서부터 6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66,700원까지.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여기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보시면 11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또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서부터 지금 요만큼 움직였고, 실제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아우씨, 진짜 짜증난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한게 아니라, 이게 MBN에서 뉴스 뜬 거예요. 목소리도 참.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세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1,800원부터 시작해서 13,750원까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2등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AP랑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으로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다음에 오후장에는 진짜 무섭도록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밀렸습니다. 어쨌든 AP위성도 얘도 상한가를 찍고 상에서 밀렸지만은 중간중간 그래도 단타를 줬어요. 그래서 먹을 만큼 움직임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국내 독자 개발 기술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발사 예정. 그래서 차세대 위성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다는 것 때문에 AP위성이 제일 먼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까미오인씨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안철수 관련한 종목. 자, 국민의힘 중진 다음 달 1일 긴급회동, 안철수 입당 단일화 논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1시 24분에 써니전자를 말씀, 여기는 찌라시가 왔는데, 저는 써니전자 안 봐요. 써니전자를 왜 봐요? 안 가는데, 이제. 항상 안철수 관련한 종목이다. 무조건 까미를 보세요. 11시 24분 어떻게 움직였나 보세요. 11시 24분이면, 한참 전에 움직임이 나왔을 텐데, 11시 24분이면은 여기 있을 겁니다. 11시 24분이면 여기죠. 27분, 22분, 3분, 4분. 여기네요. 29분. 여기네요, 여기. 얼음 간 다음에 실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볼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움직임이 괜찮았죠? 뭐 중간중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쭉 올라왔고, 여기도 쭉 올렸고, 여기 다시 올렸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올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쫙 땡겨서 올렸다가 또 엄청나게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안 좋고 하락장에는 무조건 수익 나면 챙기라고. 까미네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제 써니전자 보지 마세요. 안철수주가 움직임 나온다. 안철수 관련된 이슈가 있다. 그럼 무조건 까미네 씨를 보시면 좋습니다. 쌍용정보통신. 자, 쌍용정보통신은 저는 못 봤어요. 예, 쌍용정보통신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참 오른 다음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 아마 점심시간 때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점심시간 때 움직임이 나와서 저는 아예 못 봤고요. 제가 봤을 때 이미 한참 올라와 있었거든요. 시스템 통합 전문 회사고요. 정세균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랍니다. 그래서 예, 정세균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앞으로 매매가 이렇게 괜찮을 거예요. 정세균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군시설, 그 정보통신 있잖아요.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군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세균 관련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세균 관련한 종목, 수산중공업도 있겠지만, 쌍용정보통신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프라웨어. 자, 인프라웨어는 오늘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웨어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면 타이젠 OS 탑재 키오스크 사업, 이거는 어제 뉴스일 거예요. 아마 9시 42분이면은 어제 9시 42분, 어제 9시 42분 여기서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은 특별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 관련돼 있는 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키오스크 사업 진출, 타이젠 관련 특허 보유 관련한 걸로 해서 인프라웨어 움직임 어제 이제 크게 올라갔다 상한가에서 무너졌는데 그 모멘텀이 지속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운제가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상한가가 아니고 상승을 했고요.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까지 밀렸는데 얘 올라올 때 지금 23%까지 올라왔고요. 크라운제가도 장중에 단타를 좀 끝갈나게 쳤죠. 예, 재미가 있게 단타를 쳤던 종목인데 움직임이 나왔고요. 크라운제가 우선주는 제가 건드리진 않았지만 뭐 얘도 역시나 예, 변동성 엄청 크죠. 지금 13,750원에서 11,300원까지 빼면 2,400원이죠. 2,400원이면은 거의 15% 그죠? 뺐다가 올렸다가 다시 빼는 요 아주 요즘 롤러코스터 종목입니다. 어쨌든 요런 종목들도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신제품 흥행이 아마 모멘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신짱이라는 제품이 있나 봐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보산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덕도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덕도 관련한 이슈가 지금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 누구죠? 대표? 당대표. 지금 현재 당대표가 가덕도 부산을 갔다가 2월 1일인가 방문을 한답니다. 거기서 신공항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그것 때문에 지금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찌라시가 어떻게 도냐면요. 이렇게 돌아요. 네, 요즘 찌라시 돌리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돌립니다. 자, 내달리 김종인 내달 1일 가덕도 방문 가덕도 신공항 지지선언 할까? 라고 요렇게 보죠.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정보를 보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런 거는 저는 솔직히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이 지지선언 할까가 아니고 요거 그냥 부산 방문이고 이 뒤에 내용은 이건 없는 거예요. 그냥 부산 방문한데 가덕도 신공항 요거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무시를 했는데 삼보산업이 마지막에 오른 것 같아요. 그쵸? 장 후반에 살짝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1월 마지막 날, 예, 무슨 참사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좀 이 정도로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월요일 날도 아마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무리장 뿐만 아니라 미국장도 빠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계속 빠질 거고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고점에
이렇게 최고점에 지금 요 꼭지와 꼭지에 지금 개인들이 약 20억 정도가 물려 있습니다. 아, 20억이 아니죠. 20조. 20조, 개인의 20조 금액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이 20조의 매물을 뚫고 올라오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하려면 약한 40조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개인들이 40조를 더 써가지고 올린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단기 하락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 중에서 따로 볼 만한 종목은 없어요. 없습니다. 월요일 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는 월요일 날 아침에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1년 1월 29일 상한가 급등 주의쇼 테마 분석해드렸고요. 한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월 달에는 조금 더 장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락장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주식은 잘하는 겁니다. 주식은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선물 매도를 하시는 게돈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곱버스 곱버스 얘기하는데 곱버스는 돈을 피신시켜주는 데는 괜찮은데 실제 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선물을 꼭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물은 매수가 있고요. 매수가 있고요. 선물은 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주식이랑 똑같아요. 오르면 수익. 예, 오르면 수익. 그다음에 떨어지면 손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매도 같은 경우 이제 올라오면 손실이죠. 올라오면 손실이고 떨어지면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장을 하는 게 뭐죠? 이런 장에는 매도해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